난치병에 걸린 미나니에게는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들은 메이크어위시 삼형제는 미나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눈쟁이는 소원 여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위시데이가 찾아오게 되는데, 검사장 크리에이터 눈쟁이. 이 사람은 난치병 아동들이 소원 성취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원 성취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거는 어이.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씨. 버니버니 님도 사게. 아하. 감사장 크리에이터 버니버니.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뭔가 그랬어.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착상 들고 한번 해주세요. 네. 옛날 학교 느낌. 아, 그 느낌. 그 느낌. 미나님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커플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소와 너무 사람들을 미나니와 눈쟁이님, 버니버니님의 추억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저희 선물인가요? 아니면 이걸 여기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받는 거고. 네네, 맞아요. 여기에. 여기에. 아, 이렇게. 나오나? 이걸로 하면 지워질 텐데. 안 지워지지 않나요? 이걸로 해봤던 것 같아. 안 지워지지 않나요? 아, 그치, 이제 소장용으로 놔두면 괜찮... 기억이 안 나죠. 다리가 충분하실려나? 충분하겠어요. 23살이라 하셨는데? 언니... 23... 비구나? 네. 야, 사인이 깜짝 놨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나니에게 줄 사인. 여기면 또 기가 막히지. 좀 쳐. 좋습니다. 사인 잘 된 것 같아요. 아, 네. 아이. 와, 이거 다 직접 원래 이렇게 다 다르게 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진짜. 아, 감사장은 다 똑같아요. 아,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아, 그치, 그치. 그쵸. 너무 좋아요. 오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할 거부터 합시다. 장갑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이 상하면 안 되니까. 조리 맨손으로 하면 손이 상하거든요. 저는 이거 토크라도 아니 너무 어떤 토크를 하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아, 오늘 조립하는 컴퓨터는 미나니가 이제 게임할 컴퓨터? 게임할 컴퓨터 치고는 너무 좋아 보이네. 그쵸, 사실상 이제 방송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장 좋은 친구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이 친구가 이제 제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3000번대 아니에요? 그럼 걔보다 좋습니다. 이거면 한 5년은 쓰고도 남는데. 장갑 이거 제가 쓰네. 네네네, 전 작은 거 써야 돼서. 일단은 조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메인보드 기대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어떤 기대감? 조립이 됐을 때? 민재인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과 너무 부담되는데? 그거 듣고 하면은? 성취를 하면서도 이제 힘들 때 다른 분 세팅 봐주면서 조립하는 영상도 보고 같이
하는 시간을 정말 갖고 싶다라는 걸 메이커시 재단에 제가 소원을 빌었었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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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조립하는 법을 어느 정도는 제가 완전 거의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 조립을 하셔야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CPU는 장착이 된 거고요. 컴퓨터 조립 램, 요거는 필수는 아닌데 좀 이쁘게 하기 위한 거 플러스 오버클럭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열판, 그러니까 열 분산을 시켜줘야 되니까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 일단 요거는 어려운 거라서 제가 둘 다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여기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네, 그냥 일단 꽂으시면 됩니다. 손목도 좀 더 세게 누르. 네. 네.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CPU, 램, SSD 그러니까 저장장치 여기까지는 사실상 조립이 가장 쉬운 단계. 입 하나만 그냥 조립을 하면 되니까 이제 나머지는 케이스에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커진다. 영상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약간 멋있어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뭐 할까요? 파워부터 하죠? 아니다. 아니, 파워부터 하죠? 쿨러부터 하면은 나중에 케이블 넣기 힘들 것 같아. 파워는 모듈러로 케이블 원하는 것만 꽂아서 쓸 수 있는 거. 파워는 뒤편. 이렇게 해두고 나면은 쿨러랑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난간 중에 하나가 이 친구. 가사구멍,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채워보실래요? 하하. 한 반쯤 누르면서 누르면?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못했던 친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요거를 장착하기 위해서 요 브라켓을 장착을 한 거고 그 금속 표면 두 개가 만나는 거라서 이 사이에는 분명히 아무리 쪼여도 미세한 갭 같은 게 있을 거라 그거를 이 친구로 채워주는 거죠.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이 서물그리스라는 걸 채워놓고 여기다가 이 친구를 달아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그 파워 케이블들을 연결을 하고 글카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이제 펜이 다 별도로 달려있죠. 기본적인 조립은 다 했습니다. 선정리나 이런 건 어차피 그거 오버클럭 하라고 하시면서 다 해주실 거라서 그때 말씀드렸던 제품들 마우스랑 키보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어폰이고요. 요거는 마이크. 혹시라도 뭐 방송은 아니더라도 뭐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어차피 디스코드 게임할 때도 마이크는 쓸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게임할 때는 요거 있으면 되고 일단은 여기 그래. 제가 또 근데 약간 강강약약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보다 티어 낮은 사람들한테 좀 약해가지고 원래 근데 막 일부러 져주고 막 그런 건 안 할게요. 변희님은 티어 뭐예요? 저는 제일 높은 거예요. 상위 0.01? 저번에 이제 가장 높이 찍었던 게 아시아 전체에서 25등. 감사합니다. 반응 되게 좋으시네요. 아니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연습 게임 세 번만? 네. 연습 게임 세 번만 합시다. 어? 어?
아, 어? 아, 아 연습 게임이니까. 네. 자, 시작할까요? 시작. 상관없어요. 아, 네, 상관없어요. 아, 4대3 쓰는구나. 아니, 근본 있는데? 이게 발로란트 특성상 4대3이 잘 맞거든요. 프로게이머 세팅인데? 아, 근데 막 제가 셰리프 막 이런 거 쓰는 거 원하세요? 정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아, 아. 약간 승부욕 되게 쓰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장거리에서 스팅어 쓰라고 하죠? 스팅어 좌클릭만? 그러면 무조건 제가 이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본격 게임? 아니면 한 번 더 연습 게임?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저 완전 좌클릭만 쓸게요 진짜? 네. 설마 우클릭 쓰겠어? 아, 안 봐줄 거예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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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잘 쓰는데? 프로게이머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DRX 멤버. 아 DRX 멤버 저랑 친한데 아시죠? 아시죠? 아니 많이 보신다니까. 아, 내가 내 것도 많이 보니까 아, 또 라인맥 있다. 용포 봐줘라. 이제 본 게임인가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보여줄 거예요. 바로 그러면 5선승제.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기기가 힘들어. 진짜 열심히 해도 아 그렇게 쏘고 저한테 죽어요? 방금 안 봐줬는데? 아시아 25등인데 그치? 심지어 국가대표였는데 아 저 너무 뛰어줘가지고 아니 거기까지 말한다고? 그럼 나 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와. 혹시 1라운드만 아니 안돼 어? 이겼다 아 5대0 너무? 아니 근데 진심이었어 아 진짜 진심이었어 자 이건 원래 주려고 한 건데 이 마우스랑 이 패드가 지금 내가 쓰는 패드예요 선물 재밌었다 집에 와서 올 예정 진짜 이렇게 이제 컴퓨터 조립하고 버니버니님이랑 1대1 하는 것까지 끝났고요 컴퓨터 조립된 거는 나머지 이제 여기 오버 시스템에서 나머지 추가적인 처리 해가지고 배송까지 안전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끝이죠? 일정은 사실 끝인데 혹시 오늘 소감 어떠신지 항암 치료하면서 중간에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폐혈증 같은 게 왔을 때 그게 한 세 번 정도 왔거든요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눈쟁이 영상 보면서 중환실 갈 뻔한 것도 다행히 버텨내고 오늘의 이 눈쟁이님이 주신 이 기회나 또 컴퓨터 같은 것도 저에겐 정말 엄청난 가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 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셔야죠. 아, 저도 가요? 네, 왜냐면 아, 예. 오셨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버니버니입니다. 오늘 버니버니님도 네. 같이 도움 주셔가지고 정말 별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영대 오르신 건 좀 레전드. 레전드긴 했어요 진짜 처음에 좀 봐주려고 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뭐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되는 대로 저도 저도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네, 뭐 있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가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그걸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그냥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네. 안녕.